감각 충돌 자체를 줄여줘서 멀미를 덜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아이폰에 진동이 온다고 해요. 이거는 사용자가 눈의 움직임만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로즈 컬러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하는 테크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바로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AI가 탑재된 새로운 윈도우 PC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컴퓨터인데, 코파일럿은 MS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생성형 AI 모델이죠. 이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코파일럿과 PC가 결합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컴퓨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초당 40조회 이상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좀 대단한 게 얼마 전 발표한 애플의 M4 칩셋 있죠? 그것보다도 연산 처리 능력이 2조 회 정도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AI 작업 처리 속도의 경우는 애플의 맥북 에어보다 58% 정도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스크롤해서 웹 검색부터 채팅까지 PC에서 시행한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리콜 기능, 실시간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기능, 40개 언어의 음성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라이브 캡션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MS 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ASUS나 Dell, HP, Lenovo, 삼성과 같은 파트너사들 있죠. 그런 파트너사의 디바이스들에도 모두 다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첫 모델로는 2인원 노트북인 서피스 프로와 서피스 랩탑이 있고요. 삼성 제품은 갤럭시 북포 엣지가 있습니다. 출시일은 6월 18일이고요. 서피스의 가격은 $999부터 시작합니다. 갤럭시 북은 아직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아마도 100만원 후반대 정도부터 출시하지 않을까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폰 16의 색상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좀 살짝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애플 분석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밍치 고액에서 나온 소식인데,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로즈,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에서는 데저트 컬러가 새롭게 추가된다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데저트가 아닌 로즈 쪽으로 좀 기울어졌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데저트 컬러는 골드 컬러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로즈는 아이폰 6s나 7 때 있었던 로즈 골드와 비슷한 컬러라고 합니다. 사실 애플이 원래 골드 컬러를 아이폰 14 때까지 쭉 넣어줬었는데, 작년 15 프로에서는 이 골드 컬러를 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골드 계열의 컬러를 추가시키는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이 아이폰 16에서는 1차 출시국에 들어갈 거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판매 부진 때문일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아이폰의 인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높다고 해도 이 중국에서의 그 판매 부진 타격,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16 시리즈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 아이폰 6s가 나왔을 때를 보면은 이 로즈 골드의 인기가 정말 엄청 났었습니다. 사전 예약 10분 만에 이 로즈 골드 컬러는 완판이 되었고요. 다른 컬러보다도 리셀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는 38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애플이 왜 로즈 컬러를 이번에 추가할까, 이런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여기까지가 프로 라인업의 컬러였고요. 프로뿐만 아니라 일반 라인업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 5가지 색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의 색상은 블랙, 그린, 핑크, 블루,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5가지 색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5와 다른 건 화이트 색상이죠. 15에 있던 옐로우 대신 화이트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 화이트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화이트가 예전에 나왔던 뭐 좀 창백한 화이트인지, 아니면 스타라이트처럼 약간 웜톤의 화이트인지, 뭐 이런 건 아직 알려진 건 없지만, 이번에 화이트의 컴백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색상, 블랙, 그린, 핑크, 블루, 이 컬러들은 작년과 이름은 같지만 아마 다른 느낌의 컬러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항상 그래왔죠. 같은 이름을 가진 컬러라고 해도 뭐 채도를 좀 낮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색상 포인트를 좀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정확히 어떤 느낌의 색상인지는 알려진 건 없지만, 뭐 기존과는 확실히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고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애플이라는 기업이 진짜 색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과 색상, 뭐 이것 때문에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로즈 컬러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예전에 나왔던 로즈 컬러는 뭔가 좀 핑크한 느낌이 없잖아 강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도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화이트 요게 또 좀 어떻게 변화를 줘서 나올까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컬러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달이면 WWDC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OS, iOS, tvOS, macOS 여러가지 OS들이 공개가 될 텐데 바로 얼마 전에 iOS 18과 아이패드 OS의 새로운 기능들을 애플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자 먼저 시선 추적 기능입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눈의 움직임만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여기 한 여성분이 있는데 손을 대지 않고 아이패드의 팟캐스트 앱을 조작하고 있죠. 이거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트랙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시선으로만 앱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다음은 음악 햅틱 기능입니다. 이거는 청각장애나 난청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인데 음악 소리에 맞춰서 아이폰에 진동이 온다고 해요. 이게 리듬에 맞춰서 아이폰이 툭툭 쳐주는 뭐 그런 건데 진동의 종류도 굉장히 좀 세세하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애플 뮤직에 있는 정말 수많은 곡들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고요. 아마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음악을 듣게 해준다기보다는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 모션큐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바로 멀미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버스나 뭐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멀미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감각 충돌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데 이 기능을 켜게 되면은 가장자리에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감각 충돌 자체를 줄여줘서 멀미를 덜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뭐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걸 사용하면 멀미가 정말 줄어들까 아주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도 뭐 다른 여러가지 기능들도 많은데 오늘은 좀 대표적인 재밌는 기능들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이번 iOS 18에서는 뭐 이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AI 관련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이번 WWDC에서 아마 공개가 되겠죠. 기존에 AI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WWDC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좋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